가리비를 이렇게 삶았어. 그래서 이 국물에 미역국을 끓이는 거야? 이거 알 까서 이제 넣 까야지 이제. 아, 이렇게 삶아서. 까서 원래 넣는 거야. 이래가지고. 미역국 끓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넣고 이 국물에다 조선간장으로 간만 맞추면 돼. 지금 미역을 불려놓은 거야? 미역을 불려놨어. 이 가리비로 끓여도 맛있겠네, 미역국. 가리비가 비싸서 조갯살이나 뭐 굴보다 이게 더 비싸잖아. 그런 걸로 끓이고 소고기로 끓이지 이걸로 끓이긴 힘들어. 이 미역만 빨면 양쪽에다 끓여야 되려고. 여기 미역이 깨끗해서 끓여도 안 나와. 그러니까 미역국을 많이 끓일 수 있지. 작은 마음은 물을 많이. 이렇게 국물이 많아? 까서 저 국물에다가 모래가 좀 씹히네. 아주 흔들어서 넣어야 뻘이 뻘. 이거 이래가지고 미역 씻어놨겠다. 미역이 길면 가위로 뚝 잘라서 뚝뚝 자르면서 넣어서 그거 뭐 조선간장으로 간맞춰보면 돼. 미역국은 원래 쉽잖아. 어디 있어? 아직도 잡티가 있을까 봐. 이게 가스. 내 말이 맛있지. 이렇게 껍데기 많이. 이거 씹히면 되겠어? 이것도 아까 가리비 끓인 국물이야? 국물이야. 아, 국물이 많네. 이래가지고 이제 끓여? 끓을 때 미역을 넣어? 끓여야 미역을 넣어. 아. 이것도 긴 거는 이렇게 잘라야지. 아, 미역 긴 거? 그러면 좋아? 먹는데? 안 좋지. 이제 이 조선간장이야? 직간장? 직간장. 그 거품을 걷어내는구나. 맛있어? 뭐 미역국이 똑같지? 쌈박에 해물로 끓이면 쌈박은데 이건 더 쌈박이네. 가리비도 먹어봐. 밥 말아 먹지? 진짜 맛있어? 한번 먹어볼래? 아니. 이놈아. 아니야 아니야. 우와. 맛있게 보이네. 영양이 잔뿍. 영양가가 많네. 고단백.